피부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효의 효능을 화장품 업계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해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 또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피부에 수분이 증가하면 주름은 개선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섯 가지 발효 에센스를 가지고 보습과 주름에 관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가격과 브랜드를 알 수 없도록 화장품을 모두 같은 용기에 담아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10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간단한 피부 테스트를 통해 수분과 유분, 탄력과 주름을 비롯한 전반적인 피부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2시간에 걸쳐 참가자 전원의 피부 측정이 끝이 나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구분하는 건 참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찌됐건 나이대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뜻밖에도 50대와 40대의 참가자들이 비교적 높은 연령대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가 결정됐고 상위권과 하위권 그룹에서 각각 한 명씩 한 팀이 돼 같은 제품을 2주 동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2주 후 이들의 피부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드디어 2주간의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1일차예요. 미간하고 누가 주름이 좀 고민이니까. 예, 오늘은 에센스 3일차인데요. 흡수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써봐야 알겠는데 아직은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피부가 정리되는 듯한 느낌은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실험 중단을 선언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끙거리는 것 같고 눈도 좀 따갑고. 다음날 김현정 참가자도 피부 트러블이 발생해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2주 후 나머지 참가자들은 무사히 실험을 마치고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피부 경련증 부드럽게 정돈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좀 촉촉해진 것 같고 이런 촉촉한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같은 제품을 사용한 참가자들은 함께 결과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2주 동안 실험을 마친 8명의 참가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참가자들의 실험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8명 전원 모두 수분도가 증가했습니다. 수분이 증가하면서 주름에 대한 수치도 약간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제품을 쓰고도 결과는 전혀 달랐던 두 참가자를 주목했습니다. 평소 피부 상태가 좋은 편이었던 김미나 씨. 미나 씨는 참가자들 중 유일하게 화장품을 바르고 주름 수치가 늘었습니다. 일부러 땀 많이 흘리려고 자외선 센 시간 있잖아요. 2시부터 4시 사이에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원인은 그녀는 야외에서 걷고 뛰는 것을 좋아하는 운동 마니아라는 것입니다. 주름이라는 것은 아무리 화장품이 잘 바르더라도 외부적인 요인, 자외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노화나 주름이 개선보다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